복숭아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 세 곳에 레시피가 나와 있습니다. 주방문헌, 임원16지, 농정회의 세 곳에 복숭아추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방은 저자미상 1887년이고요. 복숭아 술이 되고 복숭아추에서 이름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구분을 한 거고요. 원래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 앞에 말씀드렸던 복숭아추, 복숭아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헌상에는 이렇게 구분되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화주 방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정원의 백미 두 말 그래서 조언이라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원의 백미 두 말 반을 해서 네다섯 대 감하면 더 좋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되어 있고요. 초과적인 팁은 본래 방법은 이렇지만 첫 술을 빚을 때 물을 다섯 대로 줄이고 합쳐서 더 빚을 때도 4에서 5대로 줄이면 술 맛이 더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이 필요합니다. 임원16지 서유구 1835년경 도화주방이고요. 원문입니다. 문견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월에 깨끗하게 해서 더욱 좋아진다. 항상 차가운 곳에 두고 식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빚기, 덧술 빚기 해서 총 10가지 단계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철주자가 필요합니다. 농종회유 최한기 1830년경 도화주법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에 깨끗이 도정할 쌀 두 말 다섯 대를 해가지고 술맛이 더욱 좋아진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활수라고 흐르는 물을 활수라고 합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빚기에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첫 술을 빚을 때 물을 다섯 대로 줄이고 합쳐 덧 빚을 때도 물을 세네 대로 줄이면 술 맛이 더욱 좋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복숭아 나뭇가지 두세 개까지가 필요합니다.